참고로 저는 이제 2019년 12월 4일 이제 로스트아크의 홀리나이트라는 신규 직업이 신규로 출시돼서 홀리나이트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된 그 시점부터 로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현재 이제 레벨은 무과금으로 1580 홀리나이트 키우고 있는 카마인 서버의 황씨 돌쇠입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이번 주였죠. 밸런스 패치가 테스트 서버로 지금 맛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참 밸런스 패치인데 우리 홀리나이트만 한번 오늘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너무나 심플합니다. 사실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딱 변경점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크게 보면 처단, 집행자의 검, 그리고 신성검 요 세 가지 스킬이 헤드어택에서 백어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살펴볼 게 없어요. 살펴볼 게 없어요. 예. 개발자 코멘트에도 써있어. 홀리나이트는 파티 컨텐츠에서 우수한 서포팅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벌 스킬의 서로 다른 헤드어택 및 백어택 설정으로 인해 전투 포지셔닝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너프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무력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홀리나이트가 또 많은 홀리 유저분들이 급소타격 같은 각인까지 채용을 하면서 이제 파티에 어떻게든 기여를 해보려고 무력화로도 기여를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무력화의 경우 헤드어택 스킬 같은 경우에는 헤드어택에서 때리면 무력화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제 헤드에서 이제 내가 무력을 했을 때 무력화 수치가 줄어든 겁니다. 무력화 너프임 어떻게 보면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딜 세팅이랑 이제 서포 세팅도 극특화 세팅, 그리고 반반 세팅, 극신속 세팅, 그리고 PVP 뭐 로엔 세팅, 이렇게 지금 세팅을 여러 개를 쓰고 있는데 전부 다 고대 악세로 맞춰가지고 쓰고 있을 정도로 홀리의 진심인데 저는 이걸 보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개발자 코멘트에도 적혀있죠. 홀리나이트는 파티 콘텐츠에서 우수한 서포팅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만 진행을 했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뭐 딱히 건들 게 없다. 우리 바빠 지금 다른 데 난리 났어. 지금 다른 거 해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신경 안 써주는 거 아닌가. 우리는 좀 좋아져야 될 부분, 구조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없는 클래스는 아니거든요. 이거 다른 건 다 그렇다 쳐요. 근데 처단 같은 스킬은 헤드에서 치기 되게 힘든 스킬이거든요. 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직 면역도 안 달려있고 피겨 면역도 안 달려있단 말이죠. 그냥 아무 면역이 없어요. 이게 좀 느려요. 빠르지도 않아. 그 처단 공격 속도가, 스킬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거 쓰다가 끊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를 애초에 헤드어택에다 박아놨어. 물론 이제 백으로 바꿔줬으니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단에 경직 면역이라도 안 달려있는 게,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처단을 안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서포터이신 분들은 무력화가 많이 딸리는 레이드가 아닌 이상 처단을 안 쓴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쓰다가 끊기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리고 애초에 넣을 수 있는 스킬이 홀리나이트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좀 아쉽다. 그나마 경면이라도 넣어줘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처단에 경직 면역 필요하다. 피격 면역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 경직 면역이라도 좀 달아주기를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홀리나이트 유저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이 밸런스 패치에 대한 기한이 사실 유저들이 많이 기다렸단 말이죠. 지금 밸런스 패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도 기다렸던 거에 만큼에 비해서 뭔가 맛있지가 않다, 뭔가 이렇게 납득하기가 좀 힘들다. 홀리나이트 출시일부터 키워온 입장에서 보면은 홀리나이트도 분명 문제가 없는 직업이 아니다. 불합리한 부분들이 없는 직업이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 바로 홀리나이트의 특화예요. 아마 많은 홀리나이트 유저분들 이 특화에 대해서 건드려주기를 많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바드나 도화가 같은 친구들은 특화에 좀 여러가지 효과들이 달려있습니다. 딱 한 개 있습니다. 아 물론 지금 밑에 보면 뭐 여러가지 있는데 왜 한 개냐고 하면은 보통 타격시 신한기지 획득량 증가, 그리고 뭐 각성스키 피해량 증가, 이런 거는 다른 직업들도 다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갖고 있는 거예요.
각성수기 피해량은 원래 특화, 모든 직업 특화에 달려있는 거고, 타격시 신한게이지 획득량 증가, 이거 뭐 아덴 증가, 차는 잘 차는 거는 뭐 데모니도 그렇고 뭐 바드 도화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신성에 올라 스킬 적용 효율이 증가합니다. 이제 특화 수치에 따라 증가를 하는데, 홀리나이트 같은 경우는 신성의 오라라는 이제 아이덴티티를 켰을 때 기본적인 효과는 보통 우리가 모닥불 따뜻하다, 회복된다, 도트 힐이 들어온다, 약간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많은 딜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제 홀리 유저분들은 알죠. 그게 아덴 자체에 달려있는 효과가 아니라 바로 이 축복의 오라라는 각인에 달려있는 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신성의 오라를 켰을 때 추가로 받는 피해 20% 감소랑 이제 회복 효과가 발동이 되는 거고, 원래 이 축복의 오라가 없는 생 신성의 오라라는 이제 아이덴티티의 효과는 적에게 주는 피해 10% 증가입니다. 이제 거기에 지금 특화 수치에 따라서 뭐 10% 아니면 뭐 10, 제 지금 특화 630으로 치면은 이제 5.678% 정도 되겠네요. 예. 다른 서포터들, 다른 직업들이 갖고 있는 특화의 어떤 좋은 점에 비해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었죠. 뭐 특화 수치를 올려주면은 홀리나이트의 치명타 적중률이 올라가면 어떻냐. 홀리나이트는 신념의 검보와 신앙의 힘을 사용하는 서포트형 클래스입니다. 성서를 이용한 신성 스킬 및 버프를 활용해 아군을 후방에서 지원하거나 검을 이용한 징벌 스킬들을 통해 전장에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분명히 전장에 선봉에 설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죠. 전장의 선봉에 설정되면, 그럼 만약에 딜 홀리 세팅을 하면 정말로 딜러로서의 그게 되냐? 전혀. 예. 참 안타까워요. 저도 딜 홀리 세팅을 가지고 있고 한데, 만약에 제가 이제 숙제를 돌리거나 할 때 이제 홀리나이트 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모집에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딜 홀리였던 거야. 또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너무 착해 또 말씀을 하세요. 저 딜 홀리인데 괜찮은가요? 딜홀린데 잘 받으신 거 맞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모르고 받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분을 이제 계속 놔두면은 서포터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양해를 구하고 잘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파티를 떠나보내게 했던 약간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나도 홀리나이트고 나도 딜 세팅이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절대 지금 이 홀리나이트에 처음 출시된, 이게 진짜 2019년 12월 4일 홀리나이트 출시됐을 때 그때 이제 홀리나이트를 소개하면서 나왔던 문구입니다. 이게 아군을 지원하거나 징벌 스킬을 통해서 전장에 선봉에 설 수도 있다. 신의 집행자 스킬을 사용할 경우 신앙의 힘을 자신의 검에 집중시켜 검을 이용한 모든 공격 사거리의 피해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뭐 자신을 제외한 파티원의 전투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선택을 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만 선택하게 해준 거예요. 동시에 실수는 원래 없게 해준 것 같아. 이제 여기도 지원하거나 이제 전장의 선봉에 설 수 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맞다면, 이게 원래 개발 의도가 맞다면, 그리고 아이덴티티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면, 그러면 지금 서포터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서포터 잘하고 있는지는 이제 여기서도 인정했잖아. 델팰런스 패치 노트에서도 인정했잖아요. 지금 홀리나이트는 서포터로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면 이 딜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버프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딜홀리 유저들도 존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걸 알 텐데, 그럼 이에 대한 얘기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다들 답답해하고 이게 너무 우리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솔직히 홀리나이트가 딜러로서 기능이 된다고 하면은 홀리나이트 키우실 분들 되게 많을걸? 지금으로선 절대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 홀리나이트를 개발하신 개발 의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 부분, 네, 검을 이용한 징벌 스킬도 사실 전장의 선봉에 설 수 있는 이 부분 버린 건지, 정정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다려도 되는 건지, 유저들이 기대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떤 이 부분이 어려우면은 어떤 부분이 어렵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론 여기 있는 직업들, 바로 위에 디트가 있네도 기황 시대 오나? 그러니까 무작정 버프를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원래 개발 의도? 좀 재미적인 부분을 위해서 조금 신경 써달라. 좀 불합리한 부분? 아니면은 이제 너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버프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홀리나이트 유저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홀리나이트란 직업 자체가 막 버프를 못 받아가지고 막 안 달라고 그런 직업은 아니긴 해. 다른 직업에 비하면 어떻게 배부른 소리겠지만, 우리 홀리 유저분들이 황혼화 되는 거를 원치 않는다면, 전부 다 노란 스킬 빼버리고 파란 스킬만 드는 걸 원치 않는다면, 유혈 사태가 일어나질 원치 않는다면, 신경 써달라.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너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개발자 코멘트에서 그 부분을 이거 세 개만 해줄 거면, 이렇게 해줄 거면 하다못해 개발자 코멘트에서 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냐, 소통해줘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저는 다음 개발자 코멘트도 저는 기대할 겁니다. 홀리나이트의 다른 서포터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어떤 특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장의 선봉에 서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 딜홀리에 대한 부분, 왜냐면 이 딜홀리라는 게 안 되는 거면은 뭐 안 된다고 말을 해주면은 기대를 안 하겠는데, 이게 계속 뭐 가끔씩 심판자 각인 버프, 가끔씩 막 어떤 징벌 스킬 버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쪽에 뿌려주니까 이게 참 계속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안달나게 되니까 차라리 아예 그 부분 정정해야 되는 겁니다. 딜홀리 개발자의 의도는, 개발할 때 의도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좀 어렵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다. 그래요.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런 거겠죠. 이거 말고도 지금 그러니까 엘가시아 얼마나 잘 나오려고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거 너무 하잖아요 이거. 아 그지 차라리 다 적어놔도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부분이 어려워서, 이 직업은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홀리나이트 부족한 불합리한 게 없는 직업 아니죠. 그런 것들 이미 파악했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안 쓰니까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그냥 코멘트라도 한 줄이라도 적어주면은 알고 있구나, 인지하고 있구나를 알겠는데. 참 로스트아크 사랑하고 홀리나이트 사랑하고 우리 개발자분들도 저는 너무 고생 많으시고 항상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좀 너무 아쉬워요. 그냥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얘기하면 또 로스트아크는 또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영이 돼요. 좀 늦어도 반영이 되는 그런 게임인 거를 저는 여태까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추후에 개발자 코멘트에서 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홀리나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들도 이제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도 바로 벨페모 내일 적용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이거 기한을 두고 나서 유저들하고 지금 유저들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홀리나이트든 다른 직업들이든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밸런스 패치 테스트 서버의 내용보다 조금 더 알차고 조금 더 납득할 만하고 유저들이, 그리고 조금 더 만족스러운 벨페가 본섭에는 적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밸런스 패치는 언제나 욕을 먹지만, 불만족스러운 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결국 본섭에 적용되는 그날에는 아 정말 함께 만들어서 이만큼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있나, 밸런스 패치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라는 그런 벨페가, 그러니까 아직 벨페 진짜로 된 거 아니니까 본섭에 적용될 때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그런 벨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홀리나이트 유저분들 모셔보고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모두가 웃을 수 있길 우리 홀리나이트 유저분들이 함께 기도합시다.